국립대병원인 제주대학교 병원이 중국계 영리병원의 승인을 돕기 위한 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이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섰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녹지그룹과 JDC 제주대학교 병원은 지난 1월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지그룹과 제주대병원은 녹지국제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업무 협약도 따로 맺었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정부의 영리병원 승인 심사에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대병원은 녹지그룹의 요구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도 있지만 그럼 외국인 환자에 대한 뭐 진료 공유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제주대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섰다며 협약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 MOU를 체결한 겁니다. 결국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오는 초석을 깔아주는 셈이죠. 앞장서서. 시민단체는 제주대 병원장에게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도내에서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으로서 그에 맞는 응분이 법적인 역할 그리고 도민에 대한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법인의 우회 투자 의혹에 이어 제주대 병원과의 협약까지 논란을 빚으면서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의 승인 여부는 또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